저그 좀 맘에 들어요. 시간을 좀 두고 천천히 봐요. 아, 제가 맘에 안 드시구나. 어쩌쓸 어쩌. 좋은 인연이라 생각했는데 다른 교토 내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게 아니라 좀 생각해보겠다고요. 우리가 한두 번 보는 것도 아니고 사겨보고 생각해봐도 될것 같은데 지금 당장에 그런 게임을 만드는 마음에가 만선이 있으시단 건 제가 그다지 맘에 안 들기 때문에 뭐를로 삼는 느낌이 드네요. 문자도 너무 티나게 안 보시는 것 같고 조금 가소로운 느낌이 들어서 마음이 어설신 건로 하고 마음 좋겠습니다. 잠깐만요. 왜 이렇게 빨리 결정하려 하세요? 조금 두고 보면 우리가 인연일 수도 있잖아요. 그랬으면 이미 불가고 빠졌겠죠. 아무래도 우리는 변로인 것 같네요. 아, 그런 뜻 아니었는데 우리 잘 해볼래요? 글쎄요. 제가 시간이 없어서 솔로 있대 많이 놀아놔야 하기도 하고 반니 좋은 사람 찾아서 안 찾게야 하건랑이요. 헤헤. 하, 이게 아닌데 어떻게 하면 좋았을까요? 저그 좀 맘에 들어요. 네, 저도 졸라게 맘에 들어요. 우리 사겨요. 개쿨. 헤헤헤, 랑요노니, 니꼬인, 니꼬니꼬니. 보통 ESTT가 고백을 한다면 이미 즐기고 다 즐기고 돈다란 상태일 수 있으므로 맘에 드신다면 재지마시고 바로 오케이 하셔야 합니다. 아니면 성격이 그와 안 맞겼다고 생각하거나 오잔치는 건로 아꼬니깐요.